합성함수에서 전체 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거라면 fx는 어떤 범위를 가질까? 간단하게 그려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fx는 치역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에다가 fx를 그림은 잘못 그리겠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럼 얘를 못 그리겠어. 그래서 fx를 잠시 t라고 제한을 한번 해보자. 아, y는 fx. 여기 그냥 y가 아니라 fx. fx 범위는 x가 이 범위라면 정의역이 fx에 영향을 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등호가 안 들어가네. 실수. 등호 빼고 가야 돼. 맞죠? 마이너스 2는 포함 안 하는. 등호 없이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fx 범위를 알게 되어서 fx가 이런 범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fx를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y는 g에 fx를 t라고 치환합시다. t 하고 나면 t 범위가 뭐냐 그러면 얘 마이너스 1보다 요거 그려볼까? 그러면 GT는 어떻게 생겼냐면 T 플러스 2에 3에 T 플러스 2에 공짜로 6 마이너스 6 해주면 마이너스 1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 대칭축이 마이너스 2, 3인데 마이너스 2, 3 대칭축의 음수니까 얘는 1억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서 정의역이 뭐냐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면 한요 정도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 이 주황색 그래프의 y 범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치역인 거지.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함수값이 2네요. 실제로는 아래 있지만 그냥 2라고 합시다. 그래서 g는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는 그래프고 얘 다가가는 값이 얼마다? 정근선이 얼마다? 여기 있는 3이죠. 그러면 주황색 범위는 2보다 여기 비어 있으니까 2보다는 크고 정근선 3에 닿을 리가 없으니까 3보다는 작겠죠. 그게 치역이잖아요. 그래서 치역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